약 일주일 전 저희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분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에는 공감해주셨지만 홍준표 후보 지지에 있어서는 많은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비판해주신 내용들을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봤으나 읽지 않으셨고 당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없나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홍준표 캠프에 대한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는 영상과 째째하다 발언에 대한 남성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홍준표 캠프 인사로 추정되는 분께서 답변을 친절하게 먼저 하셨는데 인터뷰 요청에 대한 답변은 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홍준표 후보의 답변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제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도 아니라서 사과를 적극 요청하거나 홍준표 후보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캐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시청도 하시고 다시 페미니즘이 아닌 휴머니즘을 말씀해주셨다는 정도의 답변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반말과 비속어와 같은 자극적인 언어들이 많았음에도 영상을 잘 봐주셨다고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도 봐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찾아뵌 것도 아니고 끝난 느낌이지만 그래도 남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렸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친절하게 답해주신 홍준표 캠프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정권교체 성공합시다. 파이팅!